위기가 오면 하나님께로 피하는 것. 여러분 인생이요, 위기를 만날 때 피할 데가 없는 인생이 있고 피할 데가 있는 인생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건 위기가 오면 피할 데가 있는 인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우리 아이들이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아이들 뇌리에 각인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 주시는 꿈으로 설레이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7절 8절을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꿈이 없으면 그 어두운 동굴에서 뭐하러 새벽에 일어납니까? 그 침침한 데에서. 꿈이 있으니까 깨는 거 아닙니까? 저는 오부 예배 우리 젊은이들한테 설교할 때 종종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나 지금 50대 중반이다. 내일 모레면 내 환갑을 바라봐야 되는 나이지만 이 목사님은 여전히 한 달에 몇 번 몇 번 꿈 때문에 난 잠이 깨는 사람이다. 꿈 때문에 잠이 안 오는 사람이다. 분당 우리 교회 우리 청년들 우리 청소년 우리 어린아이들 여러분 내면 속에 하나님 주시는 꿈으로 설레이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꿈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꿈 때문에 설레이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너무 설레이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동굴에 갇혀 있는데요. 동굴에서 겪어야 되는 두려움과 절망의 무게가 이만큼이라고 치면 하나님 주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꿈이 그것보다 작으면 절망에서 무너지는 거고요. 하나님 주신 꿈이 그 절망의 무게보다 크면은 이렇게 새벽을 깨우리로다 노래가 가능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겪어내야 되는 삶의 무게감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야만 하는 하나님 주시는 그 꿈의 무게하고 어느 쪽이 더 큰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이 이것부터 점검하시고 오늘 예배하는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그 아이들이 짊어져야 되는 인생의 무게보다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주시는 꿈, 가슴을 설레이게 하는 이 꿈의 무게가 더 큰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바랍니다.